오늘 우리 점심 식사는 닭을 이렇게 돈가스 닭가슬을 하고 남은 몸통하고 날개죽지랑 이런 뼈들을 푹간 물에다가 닭국물에다가 떡볶이하고 만두를 넣고 거기다 전복하고 새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복 새우 떡볶이 만두국을 끓였어요. 그 닭국물 국물이 뽀얗게 잘 우러나고 아주 깊은 맛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자주 먹는 토스트 위에다가 부추전을 얹고 거기다 계란 후라이 넣고 거기다가 이제 치즈를 얹어서 구운 빵인데요. 이거 하나 먹으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칼슘, 철분 이 모든 영양이 완벽하게 들어간 그런 완전 식품이 되죠. 그리고 이건 부추전. 부추전에다가 양파 좀 썰어 놓고 전 부친 데다 우리 밭에서 따온 깻잎하고 자색 고구마를 깔고 자색 고구마는 생으로 먹었을 때더 영양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머이를 피클로 하지도 않고 피클로 먹어도 좋지만 요즘 같은 때는 식초 넣고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고추장에 무쳐서 이렇게 곁들여서 먹으면은 다이어트에도 좋고 영양에도 좋고 태극성 무릎관절에 기가 막혀요 이게. 그리고 수면 잠도 잘 오고 오늘 맛있는 영양이 풍부한 전복 새우 만둣국이 떡볶이 만둣국을 했고 치즈 토스트 빵에다가 머위에다가 부추전 깻잎 영양이 풍부한 몸 보신용 식탁이에요.